이번에 IP 통신 규약의 하나로 경유하는 라우터의 홉수에 따라 최단 경로를 동적으로 결정하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쓰는 거. 예, 이번은 디스턴스 벡터 기반이라는 힌트가 있잖아요. 요거하고 상대적인 게 뭐예요? 링크? 스테이트 기반이다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얘 대표적인 거는 RIP, 대표적인 거는 OSPF. 여기서는 홉수로 최적의 경로, 홉수가 적은 게 최적의 경로다. 아니다, 여기는 대역도 중요하다, 지연도 중요하다, 홉수도 물론 중요하다. 이런 링크 스테이트 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30초마다, 여기는 라우팅 정보 주고받는데, 여기는 발생하면은 주고받죠. 얘는 홉수로 이거 하다 보니까 라우터 하나 거칠 때마다 홉수가 하나씩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대규모에 쓸 수 있어 없어? 못 써. 근데 여기는 대규모에도 쓸 수 있어. 뭐 이런 비교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라우터가 얘가 다 뭐예요? 정적이에요? 동적이에요? 동적이야. 또 뭐가 있어? 사람이 디폴트 이렇게 하는 거는 정적, 스태틱, 다이나믹, 동적. 동적은 요거 있어, 그지?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응?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 시험 보실 거면은 정답은 1번 RIP 이렇게 좀 해주세요. 3번에 다음 중 가상 회선 패킷 교환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해설을 독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해선 교환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해설을 독점하지 않는 방식이 있어. 그게 축적 교환 방식이야. 얘는 해설을 독점하니까 그만큼 사용률이 떨어진다. 얘는 해설을 공유하니까 그만큼 사용률이 좋아지겠지. 그래서 축적 교환 방식은 다시 또 뭐로 나눠진다? 메시지 교환 방식과 그 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과 그 다음에 네가 너무 느리잖아, 그래서 셀 교환 방식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교환이라면 좀 어렵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고속 그래서 프레임 릴레이하고 셀 릴레이가 있어. 요게 바로 ATM이라고 얘기했던 거였었어. 응? 그럼 얘가 뭐가 있다? 버추얼 서킷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다고 배웠죠. 얘가 바로 뭐야? 해선교환 방식은 전화기에서 쓰는 거였었죠. 그래서 예, S 스위치하고 T 스위치 쓰는 거 맞아요. 너무 초보적인가요? 자, 스톱 N 코드로 처리해 주는 거죠. 예, 이렇게 분류하는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요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야? X.25가 이런 건가요? X.25 지금 써요, 안 써요? 예? 이거 써요. 은행전 선망이에요, 은행전 선망. 지금도 써요. 응? 자, 그러면은 모든 패킷은 설정된 경로에 따라 전송한다. 예, 가상 해선 경로예요. 연결형 서비스 제공해요. 경로가 미리 결정되기 때문에 노드에서 데이터 패킷의 처리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 데이터그램은 패킷마다 다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착착착 넘겨주면 돼. 4번. 수신지의 마지막 노드에서 송신지에서 송신한 순서와 다르게 패킷이 도착할 수 있다. 요 방식이지, 그거는? 정답은 4번.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요게 나온 거예요. 요게 프레임 딜레이. 예전에 PC방에 많이 들어갔던 거야. 지금은
한물 갔고, 셀 릴레이가 바로 ATM에서 얘도 한물 갔고, 다 한물 갔어요. 살아있는 거 요거 하나 살아있어. 이거는 아예 뭐 첨소부터 안 썼고. 4번. 마이크로파 통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